설마 오늘 찍은 거 안 올리겠지? 올려. 나한테 걸리면 안 돼. 아니. 왜 타코를 저렇게 씹어? 아니 욕먹을 것 같아. 왜 저렇게 씹어? 한 것도 없이. 네. 그러니까. 알았어요. 결승전 먹을게요. 그냥 플레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여기에서 이제 안 올리시라면 안 올리시라. 근데 이게 하니까 오늘 사람들 많고 아까 사람들 많으니까 숨 죽는 게 그러네. 좀만 버티시면 그래도 쇼트로 그냥 밀어주다가 그냥 실수가 많이 전전에 좀 열심히 치려고 그랬는데 에이 가장 누가 너무 힘들었어. 아무것도 없구나. 밀어주지 않는 이상 저거는 진게임이 없어. 커트를 제대로? 아니 드라이브 올리는 게 커트를 치키타로 올리잖아요. 그러니까 패널도가 답없이 무너지잖아요. 저거 올려주면 저거 못 찍는 거예요. 무너지. 이게 산적이 작은 저 자리에 엄청난 게 편하네. 패널도가 많이 편합니다. 근데 이렇게 양쪽 찢어놔서 빨리 주고 빨리 때려붙이면 점수에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. 대기만 아까 그거 내가 그랬어. 대기 먹어. 그래도 경험이 경험이 중요해. 봐야지. 그래 점수 한 개는 못 거두거든. 일부러인데 진짜 아까 오늘 날 찍었어. 커플이랑 렛츠 나는 이렇게 밀었잖아. 배면 튕기고 땀도 많이 나고 그러면 스킬 마켓에 계속 눌러주니까 나올 수 있는 거 편하고 많이 불안해서 내가 그렇게 저런 식으로 밀어줘.
김남수 김남수는 아니었어요. 한번 가시죠. 시간은 그냥 그거는 시간 다 풀어줄게요. 24일 남부총장대 일요일 하는 거 같아요. 토요일날을 보고하고 일요일 아무것도 좀 바쁜 거 아니에요. 원래 주말은 학교 교육 정신이 있었네. 어저께 진짜 어저께 그냥 빡세게 오늘 우승 내려가는데 사전 조셔버렸어. 초장에 들어온 사람이 다 때리고 들어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선수들한테 막 들고 들어가면 되나? 그렇게 하면은 이길 확률이 높다. 아니! 이길 수 있는 자신감 생기고.